노버 배능의 수도. 나이지리아의 수도인 라고스로 통하는 우에메 사코의 부간, 기니만 연안에서 10km가량 내륙쪽에 위치하고 있다. 식민지 시대에는 라고스와 견주는 무역항이었으나 1965년 코토누의 깊은 항만이 건설되었고 또한 베냉의 중부와 북부를 잇는 철도가 코토누를 분기점으로 삼게 되었기 때문에 상업활동이나 행정의 일부는 코토누로 이동하였다. 주로 기름야자의 씨가 수출되고 있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